신하
다시 이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없고 있고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의 확신을 갖는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을 나무라기 전에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다 보면 확신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역사적인 사실을 소개하면서 막연하게 성경만 믿으라면 안 됩니다. 역사의 사실을 조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전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고 유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을 여러분에게 먼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하도록 재판한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그가 재임을 했던 기간은 AD 26년에서 36년, 10년 동안 이 사람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시기는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지 7년째가 된 AD 33년, 예수님 연세가 33세 때였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고대 역사를 보면 고대 문헌에는 이 본디오 빌라도는 펠트 모자를 늘 쓰고 있었던 것으로 고대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펠트 모자를 썼다는 것은 로마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로마가 전 세계로 영토를 확장해 나갈 때 수많은 나라를 접수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나라들을 정복을 하면서 뻗어나갈 때에 순수 로마 혈통을 가진 정치인, 무사들, 용사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재가 점점 부족한 상태에서 사람을 충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노예들 가운데 무술을 잘하는, 창을 잘 쓰고 칼을 잘 쓰는 용사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검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뛰어난 이런 정치적인 지략가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는 1만 명을 엄격한 선발 과정을 통해서 이 노예를 자유인으로 자유를 주었습니다. 해방을 시켜주면서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수많은 정치인들을 등용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또 군사 지휘관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전해지는 이 고대 학설에 보게 되면 본디오 빌라도는 창을 잘 쓰는 용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단한 그 무사였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 출신에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자유자가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사람은 이제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 배경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그의 부인이 로마 황제의 손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로마 황제의 손녀와 연애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 사람은 이제 처가집을 통해서 그런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대단히 불리한 약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노예 출신이 이제 정치가나 아니면 어떤 또 사회 지도층이 되었을 때 자칫 잘못하면 다시 노예로 전락할 수가 있는 그러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늘 쫓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로마 정부에 비위를 맞춰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에 그런 많은 조세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금을 이 사람이 강탈하다시피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유대 백성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이 세금 때문에 대단히 힘든 그런 시절을 유대민족은 백성들은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방에서 원망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하늘 찌르듯이 원성이 높아졌습니다. 폭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바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빌라도는 진퇴양난입니다. 왜 그러냐면 빌라도가 보는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었습니다. 전혀 죄가 없다는 것을 본디오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지금 금방이라도 폭동이 일어날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이 사람이 서야 할 줄 몰랐습니다. 안절부절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좌불안석이었습니다. 이때 본디오 빌라도의 심리적인 상태를 성경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27장 19절과 마태복음 27장 27절과 요한복음 18장 29절 33절 그리고 38절과 그리고 19장 4절과 9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장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재판하다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마태복음 27장 27절에 보게 되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8장 29절에 보게 되면 또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33절에 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38절에 보면 또 나왔습니다. 19장 4절에 보면 또 나왔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또 들어갔다 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장 9절에 보면 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 무죄하다고 판결해버리면 이 사람 유대 백성들이 폭동이 일어나고 만약에 유대 백성들 편을 들어줘버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국은 혼자서 고민하다가 어떤 판단을 내리냐면 자칫하면 유대 백성들에 의해서 총독자리 잃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로마로 압송당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총독자리 지키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총독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 백성들 편을 들어줬습니다. 이 사람은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3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AD 36년 예수님을 AD 33년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재판한 빌라도는 그 이후 3년이 지난 AD 36년에 이 사람은 로마에서 호송당하게 됩니다. 전해지는 고대 문헌을 보면 이 사람은 정신 착란증을 일으켜서 로마로 압송이 된 그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살했다는 학설과 또 하나는 교수대에서 처형을 당했다는 그런 학설이 두 가지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역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3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재판하고 난 뒤에 3년 총독자리 지키려고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도록 그런 재판했던 이 빌라도의 모습을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흘러서 이제 AD 64년에서 68년 사이에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두 사람이 죽습니다. 그 순교했습니다. 바로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바울이었습니다. 누가 죽였느냐면 로마 황제 네로가 죽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역사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로 황제는 AD 54년에서 68년 사이에 로마를 통치했던 14년 동안 로마를 통치한 황제입니다. 이 사람 손에 의해서 베드로와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이 사람이 또 어떤 일을 했느냐면 로마의 시가지에 낙후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곳을 새로 건설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습니다. 그 방화를 해놓고
소문을 어떻게 퍼뜨렸냐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범이라고 모함을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 소문을 듣고 무차별적으로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대학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역사를 보게 되면 31세 때 네로 황제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대단히 비극적인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저는 지금부터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천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정확하게 1976년까지 역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약 3000년 동안에 이 시대 속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제 권력가들 그리고 부귀영화를 한 손에 쥐고 있었던 세계 제일이라고 하는 많은 재벌들 그리고 권력자들 그리고 세계에서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자랑했던 소위 세계적인 엘리트라고 말했던 많은 지성인들이 그 시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화려하게 인생을 살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 백세를 살지 못하고 떠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그들은 마지막 노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독재자도 있었고 또 선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이었던 악한 사람이었던 그들의 한결같은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외롭고 그리고 너무나 고독한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세계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기록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건을 소개합니다. BC 잠깐 기록하겠습니다. 210년 진시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49세까지 살았습니다. BC 210년 중국 진나라에 진시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불로초를 구이다 먹었다고 전해지는 사람입니다. 불로초를 먹고 이 진시 황제가 호언장담하기를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불로 장생하는 사람이야. 자부했던 이 사람은 질병으로 49살에 그런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BC 323년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33세에 생을 마감합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알렉산더 대왕같이 세계를 정복한 왕은 없습니다. 유럽을 정복했고 아프리카를 정복했고 아시아를 정복했던 사람이 바로 유일하게 알렉산더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3세 때 적군이 쏜 화살을 맞아가지고 그는 이 땅의 생을 마감하면서 그가 마지막 남기는 유언은 내 두 손을 관 밖으로 내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 보는 앞에서 나의 죽은 모습을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유언대로 관 밖으로 두 손을 내놓았습니다. 손을 펴고 죽었습니다. 이것을 왜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냐면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이 마지막 알렉산더의 모습은 나는 온 세계를 다 정복하고 다 가졌지만 결국 내가 이 땅 떠날 때는 나는 결국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허무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또 역사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BC 543년 석가가 있습니다. 석가는 80세에 이 사람은 그 일생을 마감합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까? 언젠간 이 땅을 떠날 때 결국은 빈손으로 가는 역사 속의 인물들 모습 속에 우리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BC 624년 공자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났던 공자는 73세에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계속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최고의 역대 왕 중에 왕중왕이라는 부귀 영화를 한 몸에 누렸던 이 왕의 시대에는 금덩어리가 얼마나 많았던지 전해지는 전승에 보면 마치 길거리 돌멩이 같이 금이 그렇게 흔했던 시대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BC 930년 이 사람은 그 화려했던 인생을 60세에서 마감합니다. 60세에 이 땅을 떠났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지금 소개됐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표적인 역사의 인물들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역사의 인물들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AD 역사가 시작됩니다. AD 1227년 몽골에 징기스칸이 있습니다. 징기스칸. 이 사람에 의해서 중국과 소련을 정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65세 때에 세상을 떠납니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공통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100세를 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AD 1616년 영국에서 최고의 천재 시인이고 천재 문학가로 했던 셰익스피어가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이 사람은 52세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또 역사에서 증명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AD 1821년 나폴레옹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이 사람을 가리켜 황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5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부가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화려한 역사 인물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애는 때로는 50년도 채우지 못하고 때로는 50년 넘어서 많이 살아야 80세 이상을 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전부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말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AD 1827년 유명한 천재 음악가 베토벤이 있습니다. 베토벤은 나이 5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역사가 계속해서 증명하는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 사신 말씀은 이 땅에 미련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우리 영원한 저 영생의 복이 있는 저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역사를 우리가 또 살펴보면 AD 1896년 이 땅에 노벨상을 제정했던 스웨덴의 노벨이 있습니다. 노벨은 이 땅에서 63세까지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1945년 독일의 히틀러가 있습니다. 히틀러는 이 땅에서 몇 살까지 이 땅에 살았냐면 56세까지 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몇 군데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948년 인도에 간디, 유명한 간디 수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79세에 암살당했습니다. 히틀러는 56세 자살했습니다.
65년 영국에 윈스턴 처칠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땅에서, 처칠은 81세까지 살았습니다. 1976년 중국에 모택동이 있습니다. 모택동은 83세까지 살았습니다. 역사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은 아닙니다. 무슨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을 찌르는 권력, 권세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부귀영화를 이 사람만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만큼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지성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세상을 하늘을 찌르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들 기억할까요? 아닙니다. 이 시간에 분명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화려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시간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다시 강조합니다. 나는 하늘을 열고 비를 내릴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도 없습니다. 불을 내리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누가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도 못됩니다. 나는 극히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보다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다 했습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 형상 가진 분입니다. 예수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온유하신 성품,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냐면 이 시대는 분명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 때에 우린 대개가 성령 받으면 능력만 나타난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재하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말이 바꿔져 버립니다. 입이 달라진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늘 입에 불평이 떠나질 않습니다. 늘 원망합니다. 사람을 볼 때마다 늘 저 사람을 아니꼽게 보게 되고 자꾸 헐뜯기를 좋아하고 상처 주기 원하고 항상 불평, 불만 소리가 떠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령님은 항상 감사의 영, 기쁨의 영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성령님은 소망의 영이세요. 내게 소망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나오는 소리마다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 이 소리만 나옵니다. 무엇을 해도 감사 소리가 나오고 항상 불평의 소리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소리를 합니다. 이러한 분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은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천국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린 대개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교회 봉사 많이 하는데도 왜 하나도 되는 것이 없느냐고 말합니다. 되는 것이 없느냐고 말하기 전에 한 가지를 기억하십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전부 다 형식적인 소리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소리만 들립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듣고 깨달아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이 행함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말씀을 듣고 그걸 행동하십시오. 그 행동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온유하시니까 나도 주님의 온유함을 나도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겸손하시면 나도 겸손의 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우리 예수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첫 번째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영을 받으십시오.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혀를 즐겨 사용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라.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의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것은 혀는 말하는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혀 권세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제가 잠깐 다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빌라도가 재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손을 돌려주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죄하니, 이 사람에 대해서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다. 그런데 너희들이 원하니 내가 그대로 너희들 편을 들어서 판결하는데 너희들이 이 죄값을 치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을 쏟아냅니다. 바로 그 사건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따라서 백성이 다 가로되 따라서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 피가 어떤 피입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데 깨끗하게 하신 그 죄값을 우리가 받겠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다 뒤집어 씌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나 무책임한 소리를 쏟아냅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니고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피값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 피로 죄 씻음 받는 모든 저주는 우리가 받겠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막연하게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마 전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가장 비참한 대학살 사건이 일어났던 한 사건이 세계사가 기록하고 있고 유대민족사의 가장 비참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AD 70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7년이 지났습니다. 37년이 지났을 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로마 군대에 살인관이 있습니다. 디도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디도 장군이 로마 정예군사, 다시 말해서 로마에서 가장 칼을 잘 쓰고 창을 잘 쓰는 용사들만 정예군을 10만 명을 선발합니다. 10만 명 로마 정예군대 용사들이 한꺼번에 유대 땅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죽였는데 한꺼번에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온 천지가 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린아이, 노인, 부녀자 가리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여기서 100만 명을 죽이고 10만 명을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요?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했던 바로 그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말한 그대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바로 AD 70년에 가장 큰 비극은 이때 온 백성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세상을, 세계로 향해서 다 도망쳤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역사는 AD 1948년 4월 15일 날 다시 이스라엘은 정부가 다시 독립되게 되었고 정부가 수립됩니다. 몇 년 걸렸냐면 AD 70년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1948년까지 약 2000년 가까이 전민족은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을 독가스실에서 학살하고 히틀러 시대 때에 유태인 죽은 사람은 약 1000만 명 가까이가 희생을 당했다고 그렇게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로 끌려간 사람은 무수하게 또 죽어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는데 너 말하는 대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잠언 18장 21절의 내용이 뭐냐면 너 말하는 대로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럼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 들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냐면 민수기 14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 열두 정탐꾼이 가나안 땅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이 열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가서 보니 그곳은 아낙이라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저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러니 우리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민수기 13장 33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불기둥도 세워지고 구름기둥 세워지고 만나 내려주시고 반석 쪽에서 생수 솟아오르게 하시고 홍해바다 갈라주셨던 눈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40년 걸려서 와서 막상 들어가려고 할 때에 이 사람 이 자리에서 우리 못 들어가 우린 다 죽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너희가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나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린 지금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혹시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쏟아내는 말이 전부 불평의 소리요, 다투는 소리요, 원망의 소리요, 하나도 긍정적인 소리가 하나님 귀를 기울여도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 앞에 때를 쏟으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은 안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테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봅니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보니 메뚜기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대는 전부가 골리앗 같습니다. 전부 내가 상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하기 힘들 만큼 골리앗 같은 환경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나는 생각할 때 메뚜기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요수와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 능히 들어가서 싸워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이 말씀 들으니까 너희 둘은 내가 들여보낸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따라서 말을 조심하자. 역사 속에 소개됐던 위대한 인물들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그렇게 위대하고 거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나는 작은 인생을 살지만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항상 가는 데마다 입에서 쏟아내는 말이 소망의 이야기, 위로의 이야기, 기쁨을 주는 이야기,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기분 좋은 소리가 늘 들려오는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신부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신부야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복음대로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는 신부들은 성도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신부야 말씀하면서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에는 적과 꿀이 있구나. 입에서 꿀방울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꿀은 답니다. 내 입에서 한마디 한마디 흘러내리는 소리가, 나오는 소리가 전부 다 꿀같이 사람 들을 때 대단히 달콤한 아름다운 은혜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혀 밑에는 꿀같이 씻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선 은혜를 말합니다. 늘 은혜의 소리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투지 말고 가정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인격을 보려면 반드시 대화 속에서 그 말 속에 인격이 나타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 대화를 몇 번 해보면 저 사람은 이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런 인격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은 곧 인격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상한 사람,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델은, 롤 모델은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살아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